했는데요. 네. 때문에 세 번째 이제 시상하도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유방희 부이사장님과 가수 김현숙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 손을 다정하게 복잡하게 하시네요. 누구처럼 지금 손을 잡고 나오셨어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예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이현주님, 가수 진주아님, 김혜린님, 이영만님, 진우님, 신예복님, 장원택님, 그리고 봉사활동가 정동용님, 그리고 연천지회장이신 이증희님,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봉사로서 넣는 곳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에 대한 21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의 사회봉사상 부문 시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의 꽃다발과 그리고 영예 트로피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협회 부이사장이시자 광주 전남 도지회장이신 유방희님께서 직접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무수히 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이시죠. 가수 김현숙님께서 예쁜 꽃다발을 또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경례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 큰 봉사를 그 재능으로 함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신혜국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요, 지난 한 해는요? 아, 지난해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같은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함께 경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더욱더 빛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우리 공로를 이루어왔던 우리 사회봉사상 부분 먼저 시상을 했고요. 이번에